사흘 앞으로 다가온 세계 대결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용혁 교수님, 네. 전 세계에서 한 10억 명 이상이 볼 것 같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 네. 한국 시간으로 8월 27일입니다. 네. 10억 명이 그 관전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. 지금 저희가 네. 오늘 두 사람이 만난 모습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. 상당히 신경전이 거칩니다. 그렇죠. 항상 그 저 신경전에서 일단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. 이런 네. 이야기 분명히 통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게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네. 메이웨더는 그 복싱의 현재 그 1인자죠. 그 그렇죠. 49승. 예, 49년 49승. 마찬가지로 맥그리거는 이제 2종 격투기에서 1인자입니다. 네.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복싱의 1인자와 2종 격투기의 1인자가 복싱 룰에 따라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. 과연 이제 그 누가 쓸 것이냐.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그 가질 수밖에 없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에서 12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. 12라운드로. 예. 그 룰은 어쨌든 엄격하게 이제 복싱 룰을 따르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글러브도 그 8온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8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목하고 바로 이제 접착이 얇은 거죠. 얇은 장갑. 예. 그러다 네. 보니까 혹시 맥그리거의 일격으로 사실은 KO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아. 이게 룰 자체가 이제 복싱 룰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저 복싱을 했었는데요. 아, 그러셨군요. 예. 복싱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 너무 그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룰이 그 복싱이라고 한다면 맥그리거가 상당히 우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2종 격투기에서 솟아나오는 그 파괴력 이것으로 8온스 글러브를 쓴다고 한다면 혹시 맥그리거가 예, 일격을 가해서 이길 수도 있다. 이와 같은 흥미진진함. 그렇군요. 이것 때문에 그 10억 명의 관심을 현재 끌고 있는 상태죠. 김태현 변호사, 예. 메이웨더 하면은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전설적인 복사 아니겠습니까? 세계 대결 다 이겼습니다, 메이웨더. 맥그리거, 예. 지금 UFC의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. 그렇죠. 두 사람의 전적과 예. 나이 등. 저희가 한번 따져봤는데요.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. 그렇죠. 나이가 이제 10살이나 많죠. 어떻게 보면 네. 메이웨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의 은퇴했다가 거의 돌아온 거다 마찬가지예요. 예전에 이제 파키오와의 경기를 끝으로 난 더 이상 안 해. 파키오와의 재대결도 안 해.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워낙 또 개런티가 많다 보니까 네. 중간에 이 또 세계의 대결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메이웨더 복싱하는 거 저도 복싱 좋아하는데요. 하는 네. 거 보면요. 40이 아니라 정말 20대 선수 같아요. 그래요. 50, 60대도 저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워낙 스피드가 좋고 부드러워서요. 그렇군요. 하나 퀴즈 드릴까요? 메이웨더 별명이 뭐예요? 별명이요? 네. 별명이 프리티 보이입니다. 프리티 보이.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네. 메이웨더가 12라운드 경기를 다 뛰고 나도 얼굴이 깨끗하답니다. 아. 안 맞는다는 거죠, 상대 펀치를. 네.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깨끗해서 이제 별명을 프리티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워낙 유연하고 몸의 스피드가 좋아서 상대방 주먹을 안 맞고 다 피하니까요. 굉장히 몸이 빨라서 전부 그렇죠. 피하다 이거군요. 예, 그 파키오와의 경기도 아까 잠시도 화면 나왔지만 보시면요. 파키오가 쫓아다니면서 끝납니다, 그냥. 경기. 네. 이유종 기자. 예. 이 두 사람의 경기. 또 한 가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엄청난 대전료 상당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얼마의 대전료를 받게 됩니까? 메이웨더가 2억 달러, 맥그리거가 1억 달러를 받게 되네요. 저희가 한번 얼마나 받게 되는지 좀 준비를 했나 좀 보여봐 주시죠. 네. 자, 준비가 됐나요? 아직? 네. 자, 여기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나오네요. 메이웨더가 2,300억을 받습니까? 네, 메이웨더가 2,300억, 2억 달러를 받고요. 네. 그리고 맥그리거가 1억 달러 받습니다. 반 정도 받는데요. 근데 이게 대전료가 이렇게 큰 만큼 여기에서 네. 이제 경기를 주최한 사람은 또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. 이에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큽니다. 일단 입장료를 보면요. 아주 싼 게 2,500달러입니다. 싼 게 2,500달러요? 예, 우리 돈으로 네. 약 한 300만 원 좀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내고 현장에서 입장을 해야 됩니다. 입장을 하게 되는데 그날 네. 당일날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만 따져봐도 무려 800억 원은 넘어갈 것이다. 이런 그래요.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현대 스포츠는 방송 중계권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시청료를 이게 집안에서 보려면 일단 10만 원 이상 정도를 내야 됩니다. 네. 그렇게 돼서 그 거의 100달러 정도를 내야 시청을 할 수 있고요.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금액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.